이지윤이 일주일 동안 땡땡땡 해보았다. 안녕하세요. 이지윤 다이어트의 이지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새로운 주제인 일주일 챌린지입니다. 저 요즘 새로운 시도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챌린지를 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의견은 찬반이 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리고 쌀밥이냐 현미밥이냐도 되게 갈리고, 밀가루 먹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그리고 공복유산소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다양하죠. 물론 사람의 신체, 컨디션, 생활 패턴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을 이론만 전달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을 나눠드리면 필요하신 분들 혹은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챌린지를 도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그 습관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안다면 굳이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꾸준히 지키기가 더 쉬워지고, 꾸준히 지키다 보면 내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챌린지의 주제는 대부분 흔히 알려진 좋은 습관들 중에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해보고 이게 저한테 너무 좋으면 계속 이어나갈 의향도 있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했는데 별로 효과도 없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쿨하게 패스할 거고요. 적당히는 지킬만 하다 싶으면 조금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챌린지의 첫 번째 주제는 이지윤이 일주일 동안 밀가루를 끊어보았습니다 입니다. 밀가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다 나쁘다 의견이 상당히 갈려요.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 컨디션에 상당히 방해돼 결국에는 소화불량, 변비, 뭐 장 트러블이 난다. 반대 의견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셀리악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한국인에게는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러니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탄수화물 적당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이나 소화기관이 너무 약한 제가 일주일 동안 밀가루를 끊어보았습니다. 일단 어떻게 먹었는지 함께 보고 오시죠. 단호박이 밀가루가 묻어 있길래 그걸 빼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메모까지 주셨어요. 오! 어제 먹어보고 맛있어서. 오늘은 소고기로. 아, 여기 진짜 드레싱도 안 짜고 엄청 맛있고. 먹겠습니다. 바닷길에서 배고파서 아직 으뜨거. 불이 왜 이러죠? 완전 맥주 땡겨. 어제 오늘 조금 먹었다 했어요. 갑자기 맥주가 너무 먹고 싶어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얘랑 얘 중에 뭐를 먹을지 고민이 되네. IPA. 필라테스 선생님 식단이 너무 양아치네. 어떡하지? 아이, 건강에 안 좋은 야식을 자꾸. 그 와중에 안주는 디저트 안주. 전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잔 먹는 거 맛있는 거라. 아까 이마트 24에서 사온
온전히 먹기. 이렇게. 밀가루를 못 먹으니까 콘 아이스크림은 못 먹어요. MBC 뉴스입니다. 오늘의 호식은 홍시. 보통 세상이 밀가루 세상이에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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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조합이 뭔가 묘한 저의 저녁 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먹은 거 빠르게 잘 보고 오셨나요? 정말 밀가루 안 먹었습니다. 자, 이제 밀가루 먹었을 때 어떤 게 좋고 나쁜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질문해 주세요. 다이어트 효과가 제일 궁금합니다. 체중을 체크해봤더니 시작한 날 아침과 끝난 이후 아침에 체중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먹고 싶은 걸 평소대로 편하게 먹는다는 가정하에 단순히 밀가루를 끊는 것이 체중 감량에 직접적인 도움을 크게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화 컨디션이 좋아졌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도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사실 체중 감량이나 소화 컨디션에는 밀가루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걸 언제 어떻게 먹느냐 등등등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밀가루 끊는 것이 제 소화기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밀가루는 신경 쓰지 않고 먹을 건가요? 아니요, 저는 크게 먹을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한동안은 계속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왜냐면 아침에 얼굴이 조금씩 덜 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밀가루를 끊어서 안 붓는 건지 궁금해서 며칠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것 말고 또 좋은 점이 있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챌린지를 들어갈 때 아, 나 어떻게 해지? 일주일 동안 밀가루 못 먹는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버티지? 끝나자마자 케이크 먹을 거야. 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오, 일주일 동안 밀가루 안 먹어. 오, 밀가루 안 먹으면 뭐 먹어보지? 좀 이런 생각으로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 동안 크게 힘들거나 참았던 기억이 없고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걸 아예 없애줘버렸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근 케이크가 진짜 맛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원래 그 카페에 가면은 아, 당근 케이크 먹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먹었던 적이 되게 많은데 아예 당근 케이크에 눈길도 안 줬습니다. 뭐 참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편의점 갔을 때도 제가 빼빼로나 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눈길이 가고 그러는데 아예 그냥 난 밀가루 못 먹으니까 과자 코너 안녕 이렇게 관심도 없어지고 그리고 뭔가 일상생활 속에 아 이거 먹고 싶다 하는 거는 대부분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아 이거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더 줄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은근 과자나 디저트류를 좋아하는 편이라 밀가루 끊기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더 해보면 디저트 찾는 횟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더 해볼 계획입니다. 혹시 하는 중에 힘든 점은 없었나요? 힘든 점이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편했어요. 옆에서 과자를 권유하시는 분들도 없고 밀가루 끊기를 도전 중이니까 그리고 권유를 받았을 때 거절하기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밀가루를 못 먹으니까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메뉴 고르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 식품이 은근 많더라고요. 치킨 먹고 싶을 때는 훈제 치킨을 먹었고요. 제가 코나이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지면 콘 대신 막대랑 쭈쭈바를 먹었어요. 아마 기간을 더 늘리면 밀가루의 유혹 앞에 좀 힘들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밀가루 끊기 챌린지 어떤 사람에게 추천한다? 제 생각에는 왜 빵순이 빵 엄청 좋아하시는 분, 면순이 면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예 평생 끊어라 이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저와 같이 이렇게 챌린지를 해보시면 해당 메뉴들의 욕구를 줄이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씩 먹더라도 유혹을 이겨내기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옆에서 건네는 과자 거절하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혹시 거절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챌린지를 당장 시도하면서 편하게 오 나 이거 밀가루 끊기 챌린지 중이야 안 돼 라고 한번 해보시죠.
다음 챌린지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밀가루 끊기는 일단 편하게 계속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다음 챌린지는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 중요해요. 야식 끊기입니다. 제가 늦은 시간에도 배고프면 편하게 먹는데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 제 식단을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금 체크해 보니까 거의 일주일 중에 5일을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더라고요. 잠도 조금 늦게 자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10시, 11시, 12시는 제 건강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 도전할 챌린지는 일주일 동안 야식 끊기입니다. 아마도 늦은 시간 먹는 거 없애는 거는 소화기나 제 하루 컨디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되는데 밀가루 끊기처럼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약속한 거니까 철저하게 잘 지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챌린지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이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